좋네. 세팅 해신. 지졌다. 나 점점 세팅이 된다. 방송 망하면 나중에 BJ도 세팅해 주는 걸로 돈 벌어야겠다. 세팅 개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정? 아, 저희 잠시만요. 혹시 충전 좀 될까요? 핸드폰 충전? 어떤 거? 예, 여기 C타입인데. 갤럭시. 예. 나중에 방송 망하면서 다른 BJ 매니저하고 살아야겠다. 뭐 먹을까? 복분자 어때? 좋아. 복분자 한번 먹을까? 복분자랑 토토 BJ. 수육을 시키래. 수육? 수육 하나, 국물 하나 시키라. 그래. 모듬 수육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볶은 자 하나 주시고요. 모듬 수육 소자, 그 다음 볶은 자 하나. 아니야, 모듬 수육 대짜 하나 가고. 대짜 먹을 수 있어? 솔직히 10,000원 차이잖아. 그래, 대짜 하나, 볶은 자 하나, 그리고 국물을. 아니, 수육에 다 있어. 국물. 국물? 저희 전골식으로 나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말했잖아. 수육은 원래 똑똑하네. 근데 누가 내 머리 고속도로로 밀었어? 아, 왜 실제로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 실제로 근데 하나도 안 보여. 그치? 어, 아니 고속도로 밀었다니까 누가 내 머리를? 근데 진짜 실제로 내가 코너 쳐주는 게 아니야, 진짜. 응.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모르겠다. 한번 먹어보면. 바람의 상태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단양 가는 길에, 이천이라는 곳에서 일단 지금 좀 쉬고 있고요. 이거 카카오 앱이 있어? 어? 이거? 있지. 한 번만 검색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앱이 있으신 분들? 이륜차 전용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천의 푸주옥이라는 곳인데요. 이천 푸주옥. 아, 이천이 왜? 뭐, 열 막걸리 먹을래? 나 막걸리는 금방 취해. 나도. 사장님, 백세주 말고 막걸리 먹을게요. 복분자라 그랬어요. 아, 예, 예, 복분자. 아, 미안합니다. 예. 복분자 빼요. 예, 예. 막걸리 먹을게요. 막걸리 맛있어 보이네. 국순당 막걸리예요? 네. 와, 맛있겠다. 손흥민까지 110kg야. 100kg밖에 안 남은 거야? 2년째 하면 112kg. 금방 가지, 이러면. 금방 가지. 매직으로 여기 좀 칠할까? 어떻게 할까? 뭐 미쳐버리겠네. 축채도 없어. 이니스프리에 축채 팔아? 그거 있어. 헤어샤도 있어? 머리 이렇게 톡톡 쳐야겠다. 미치겠다. 머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분인 거죠? 네. 예, 예. 여러분, 이 제주도에서 3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인천에 와서 약 3시간의 준비를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예. 중식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고 노래방을 갔다가 네, 또 이렇게 이천으로 바이크를 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루의 그 이동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고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일들이 있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좀 응원의 어떤 메시지 격으로 예,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거든요. 예. 6시 레디나. 혹시라도, 예.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예. 그리고, 예. 계시다면, 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프리큐 날TV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형님 잊지 않겠습니다. 자 호감 고닉 형님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감 고닉 형님들 예 나다 싶으면 이제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 우리 호감 고닉 형님들 예. 지오다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모 제 방송이 궁금하시면 팝콘 TV에서 노래하는 코트 검색해 주세요. 콘도 쏴주시고요. 없습니다. 예, 천 원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에바 미친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에바 미친놈 코트형 주형 게이 항상 너무 고마워. 어머 엄청. 아이고 남자 홍창훈 형님께서. 제주도부터 오늘까지 최고다 윤태용 스위트 호트F 채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밤새 보고 있다 야무지게 먹자. 아 우리 채원님까지 너무너무 고마워. 이 짤풍으로 이어가는 이 방송 참 감사드리고 고마운 순간입니다. 이제 제 생일이 약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생일 뭐 생일이라고 뭐 전 뭐 이렇게 막 크게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예. 머리 이게 안 심었어요. 머리 심은 게 아니고 아 머리가 얇아요. 그냥 머리가 얇고 그냥 뭐 저도 제 머리 왜 이러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간 밀어버릴까요? 똑같은데 예. 생일풍 그날 몇 개 기대 중이냐고 제가 솔직히 뭐 BJ들한테 덕을 많이 쌓거나 그러지는 못해갖고 많이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축하받는 걸로 만족해야죠. 네. BJ들이랑 교류가 없어갖고 뭐가 없었죠. 네. 여기가 유난히 따뜻해서 여기가 불현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 머리 좀 이상하지 않아? 방사능이 피폭됐나봐요. 그냥 신에게 버려졌어요 저는. 탈모에다가 백태에다가 똥땀에다가 비만에다가 흑두에다가 그냥 신에게 버림받았어요. 예,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요. 예. 그런 저라도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첫 잔만큼은 이거 그냥 맑은 거 먹을게. 맑은 거 먹어야지. 이야, 이야. 두 번째 잔만큼, 아, 두 번째 잔부터는 이야. 이거 완전 청주 아닙니까? 향 한번 맡아볼게. 국순다. 와, holy fucking, what the fucking shit. 첫 잔만큼은 우리 여러분들 조금 도와주신다면
씻고는 무조건 걸게요. 마시기 전에. 처음에는 맑은 거 한 잔.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좀 두 당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님 별풍선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선 라인들 화력 좀 보여달라고.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아 우리 갓싹해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좀 예 한잔 하고 싶은데요. 예. 흑인 밑줄 바나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바나나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짤풍이 모여서 큰 풍이 되는 거죠. 예. 이제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하루 남았죠. 9월이라는 아 때문에 낯간다. 부담. 저희 맹금류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맹금류가 감사합니다. 맹금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300개 너무 고맙네 진짜. 아 내 자릿수가 좀 퍼져주면 진짜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맞지? 내 자릿수 한번 보여주실 형님 계시다면 네. 없을까요? 진짜 저희 잠도 얼마 안 자고 열심히 또 여행 방문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죠? 뭔가 CCTV 방송 맹키로 이런 색다른 방송을 하고 아프리키우 RTV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뭔 사자리스야 약 먹어. 아이고 우리 아프리카 형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 내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원합니다. 라디오 모드로 듣다가 첫 장만큼은 듣고 왔다. 아이고 우리 403이가 또 진짜 너무 고맙다. 03이 역시 너무 감사드리면서 예. 누가 목 조르고 협박, 누목 협은 아니지만, 예. 내 자리에서 쏘고 싶은데 머리 때문에 안 쏘고 싶다고? 머리 밀게요, 가서. 응? 그렇게라도 해야지 힘이 안 터지는데. 안 터지는 건 아니지. 힘이 안 터지는 건 아닌데, 이제 또, 우와. 와, 여러분. 여기에 또 국순당 막걸리에 여러분 이 조합 어떡합니까? 유부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월말이라 힘들어 늦게 줘서 미안 보태보태. 아 우리 르뿌 누님입니까 형님입니까? 형님 월말이라 힘들어 늦게 해서 미안해 보태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너무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씻고 걸고 한 잔 촥 들이키면서 아니면 속 조금만 달래자. 어때? 국물 조금만 먹고 여러분들 조금만 먹고 보관이 들었다. 미친 샤발 보관이봐 이거 완전 콜라겐 덩어리 그 자체. 신 내린 그 부위 도겐이. 예? 와 이 도겐이 좀 보세요. 미쳤습니다. 팽이 머쉬룸에다가 고기 보세요. 수육 보세요, 수육. 기가 막힙니다. 조심해, 후후로 먹어요. 남자봉 창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호트야, 초장이야, 쌈장이야? 홍창훈 형님 감사합니다. 초장이야, 쌈장이야? 이거? 이거 먹고 나온 거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제공해준 간장이랑 식초랑 이거저거 섞은 이 장에다 먹어야지. 이거는 초장, 쌈장 이런 거 나올 건 아니에요. 예. 이걸 누가 초장에 먹어? 어, 그런 놈 있으면 싸대기를 그냥 후려 쳐버려야지, 맞지? 응. 어, 국물 한번 먹어보자. 이야. 와, 국물 봐라. 뽀얗다, 뽀얘. 와, 응. 아, 국물 미쳤다. 국물 샤발. 와, fucking shit, fucking fucking shit.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여기 이름 이천의 푸주옥이랍니다, 여러분들. 푸주옥. 거기다가 지금 이 시간에 손님도 없고 저희 둘밖에 없어갖고 너무 좋습니다. 예. 한 잔 찌끄려 볼까요? 자, 씻고 갈게요, 형들. 자, 우리 잼민이들 잘 가. 씻고 어떻게 가노? 연령장 거기 눌러봐. 확인. 아, 감사합니다. 야, 200명 컷이야. 그 와중에 비로그인 합해갖고 몇 명이 저기 봤다는 거지. 블랙당한 새끼들이 한 7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짠. 이게 막걸리에 가장 그 위에 떠있는 그 순수한 그 정종 아니야. 이거 어떻게 먹겠어? 잔을 그래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산발이. 아니.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거는. 긴장하겠습니다. 요시! 7V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도가니 보세요, 여러분, 도가니. 콜라겐 덩어리 좀 보십시오. 또 그냥 싹 겨자랑 간장이랑 식초랑 살짝 섞은 이 설렁탕찜 특유의 이 소스에다가 싹 찍어서 어휴. 랜서님 별풍선 98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 다시마귀만 남겨줘. 현생 살아야 돼. 이 방송은 다시 보기 풀로 남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혐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혐은 있었지. 아, 야, 미쳤다. 응. 보랐다, 진짜. 아, 이 막걸리가 이게 막걸리 아주 탁월한 선택 아니었나요? 진짜. 야, 이 뭐 현상의 조합 아닙니까? 진짜. 네? 이제부터가 진짜 걸쭉한 느낌. 살짝 걸려야 돼, 이거. 아, 원래 막 흔들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그거야. 적당히 점점 농도가 진해졌다. 점점. 너 또 술 좀 아는구나 이 새끼야. 한잔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란손. 그대 다시 보기 남겨줄게. 너무 고마워. 어, 바로 한잔 싹. 메뉴가요, 이게 저기 모듬 수육입니다. 모듬 수육 도가니도 들어있고요. 예. 야, 네, 저는 이 도가니가 참 좋습니다. 이 위 보세요, 이거. 와, 일반 그런 저 그러니까 도가니가 그러니까 이 저
이런 데서 먹는 도가니가 진짜 도가니고 냉동으로 얼려져 있는 이제 수입산 도가니를 쓰는 그런 뷔페집에 있는 그런 도가니도 있는데 그 도가니랑 이 도가니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 도가니 그대로 싸. 국산이야, 국산. 아. 야. 왜? 아. 미. 국산. 나는 저걸 너무 했네요. 그러니까 역겨웠어. 뭐, 말로 이거 이건 뭐야? 소금이겠지. 어, 소금과 고추장?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파도예요, 파도. 파추. 파도 많이 넣어야 돼. 어우, 파 많이 넣어야 돼. 나도 그거 좋아해. 안 그래도 물어볼라 했어. 파추는 듬뿍 넣어야 돼. 어. 처음에 넣었어야 됐어. 왜 그랬어? 아, 그만 넣어. 네. 파국이네, 완전히. 파국이야. 아니, 존나 맛있네, 여러분들. 진짜로. 아, 기가 막힌다, 진짜. 돌았다. 진짜. 칼슘 덩어리다, 칼슘 덩어리. 도가니 보십시오. 미국산 도가니. 막 개콩 감성이네. 나? 어떤 씨발남이 채팅창에서? 개자식이네. 나도 더러 먹자. 먹자. 아, 그냥 숟가락으로 먹어. 먹자. 아? 그래, 뭐냐 이거. 지금 맨날 친숙도 먹는데. 뭘 먹대. 이제 해가지고. 굳이? 에? 그지? 앞접시는 좀 그래도 흘리기 싫어. 응, 그래. 이렇게 한국인의 정의랄까요? 개동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누는 예, 아, 나눔교. 순대는 없어. 여기 순대는 없어요. 뽀얀 거밖에 없어. 자극적인 거 없어요. 조금 아쉬운 건 고추가 없다는 거. 매운 고추 감사합니다. 난 여기 뭐 청양고추는 없죠? 있어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한잔 할게요. 와,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아, 너 먹지 마. 아, 내가 막걸리 진짜 빨리 취하거든. 와, 진짜 fucking holy shit이다. 맛있다, 맛있어. 지린다, 지려. 나 좀 잘라 먹어야 돼. 한 명 짜놨는데 안 먹으니까 부족하다. 아니야, 아니야. 안 먹어도 돼. 나 먹어. 이런 데는 김치가 많이 없을 수가 없어. 김치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 한 잔 더 가겠습니다. 너 빨리 먹나? 배 아파. 어떤 색깔이? 이 정도면 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갔다 와. 너 본인을 내려놓고. 난 뭘로 보니? 저걸로. 시청자를 채팅 못 보는데? 안 보이는데? 저런 이기적인 면을 봤나죠. 와, 고추 진짜 맵다. 와.
와하 와하. 누가 한 300개만 올려주세요. 300개만 올려주세요. 이거 진짜 찐덕찐덕한 그 막걸리, 완전 그 걸쭉한 막걸리입니다. 예, 바로 그냥 확 때릴게요. 이야, 구간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이게 밥이야. 이게 쌀로 만들었고 이게 밥이야. 에? 탄수화물까지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방을 잘하는데 왜 난 먹방으로 시작을 안 했을까? 다음 생은 꼭 먹방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다. 흑인 밑줄 바나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얀색이 밥이지.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생은 클린운으로. 아프리키우갈 TV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술 먹어라.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형님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나한테 불쌍하다는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개자식이. 내가 뭐가 불쌍해 임마. 개동 S님 별풍선 10개 너지. 감사합니다. 개 행복한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먹으면 바로 째리는 맛이다. 이거 먹으면 이제 난 간다. 이거 먹으면 난 가. 근데 나 갈 거야. 으헤헤헤헤. 막걸리 기가 막히네. 아우, 속이 그냥 확 끓이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 지금 손님분이 없으시니까 나도 이렇게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하하. 네. 여기는 양파를
노래를 안 남겨놨다. 바로 매운맛 올라오네.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저희는 중국집 아니니까. 싸. 그 다음에 수육 한 번 더 싸. 그 다음에 국물의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팽이 버섯을 싸. 이거. 이거 먹을 사람. 바로 먹어보자. 와. 숟가락으로 들어오는 국물 양이 부족해. 개동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막걸리는 녹진해서 좋은 거야. 맛 때문에 좋은 거야. 야, 빨리 핸드폰 좀 줘봐봐. 전자녀가 안 보이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 막걸리는 녹진해서 좋냐고, 맛있어서 좋냐고. 일단 막걸리 자체가 뭐랄까, 그 깊은 향이 있어, 특유의. 진짜로 쌀로 빚어서 만든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먹어? 언제부터 못 사는데? 제주도부터. 제주도부터 응아를 한 번도 못 했어? 응.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 붓기만 엄청 붓는 거야. 막걸리 한 번 사줄까? 뭐 먹어? 뭐야? 뭐가? 혼자 다 먹는 거야? 남자공 창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모 여기 막걸리 하나 주가요. 미쳤지? 술 예절이 없다, 일단. 왜? 어, 안 나오잖아, 이제. 없어, 이제. 다 먹었어. 막걸리 유산균이야. 먹으면 똥 바로 나온다. 인정. 주영이 이거 다 마시면 뭐, 또 시킬게. 아프리큐 갈티보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술 더 먹자, 태훈 게이야. 술 더 먹어? 아, 나 술주정 좀 나올 것 같은데. 감상돼? 주영이도 피곤해갖고 내 술주정 못 받아줄까? 나 원래 오빠 술주정 받아준 적 없는데. 그러니까 너도 오빠. 오늘 피곤해서 내 술주정 못 받아준다고. 나 존나 시키고 막 존나 귀찮게 들어. 에바야. 오빠. 응? 근데 이럴 거면 도가니 수육을 시킬까, 그치? 오빠 도가니 골라먹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오빠 나도 양파 줘. 고추 줘. 쌈장도 찍어놔. 대동 S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술 아쉬우면 지퍼쇼 열리는 거 눈치 못 챘어, 형? 맛있어. 난 진짜 트라우마야. 와. 오빠 백분자를 먹던가. 와. 아, 야, 내 왜 이렇게 술 빨리 올라오냐? 이거 좆된다, 이거. 와, 잠깐만. 나 원래 빨리 먹잖아. 막걸리 잘 못 먹어. 그래서 내가 아까 참은 건데, 오빠 너무, 오빠랑 나랑 약간. 와, 미쳤다, 이거. 남자공 창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모, 여기 본분자 하나 주가요.
근데 저분은 설 때마다 먹어. 그래야 오빠는 될 것 같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돼. 와, 이거. 아, 못 먹겠는데, 술? 아, 나 이제, 오르네. 와. 야, 주영아. 응? 랜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족보합으로 그냥. 사장님. 네. 막걸리 한 병 더 주십시오. 그리고 고추랑 양파도 조금 더 주세요. 네? 고추랑 양파. 고추랑 양파 좀 더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회의 좀 들리자. 왜? 막 배포 막 물 없다 물 갖고 와라 난리 칠 거잖아. 음료수 사갖고 올 거잖아. 아니 아프리큐 알티브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단 100개 터질 때마다 마신다 이제. 감사합니다. 두 단 300개? 양이 많잖아. 힘든다? 아, 어떻게 힘들어야 되는지 알아? 오빠 찐따라 모르잖아. 아, 나. 이거야. 이러면 좋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하고 기다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뒤집어봐. 톡톡톡 쳐. 아니야, 손으로. 아. 살짝. 너 터지면, 너 젖으면. 죽는다. 닫아. 너. 닫아. 봤냐? 잘하네. 스펀지에 나왔다. 그거 알지? 스펀지에 나왔다. 콜라 이렇게 흔들고 나서 위에 톡톡톡톡 치면 저기 되는 거. 스펀지에 나온 것 중에 비 올 때 걷는 게 덜 맞는. 이제 그딴 거는 매로 다 쓰릴 거야. 아 나는 아이 스톱 해. 아. 이거 무슨 버릇? 뭐가? 다 먹은 술병 엎어놓는 거 무슨 버릇? 뭔데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왜? 뭔데? 가라오케 많이 다녀본 버릇? 개소리야. 이렇게 해야 화면에 잘 공감 인정?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오니까 저기 한 건데. 보통은 막 먹은 거 보여주려고 세워놓잖아. 솔직히 인정? 나 예리했죠? 방송화면 가려서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룸에서 왜 이걸 왜 하는 건데? 룸? 채팅창에 룸. 룸 버릇 나왔다 그러니까. 나 진짜 몰랐어. 이 밈은 뭔지 몰라. 뭔데? 아 꺼져 그냥. 여러분들 얘기해줘. 뭔데? 그니까 우리 이게 보통 가라오케에서 이제 술 먹고 이제 그 양주 그 다 먹은 것도 엎어놓는 거잖아. 왜 그러니까? 어깨는 뭐? 아 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고. 잣대로 생각하세요. 나 오빠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리고 내가 약간 그런 반 아니다. 관심이 없어. 네가 호빠를 가건 정빠를 가건 아빠 방을 가건
플스방을 가건 PC방을 가건 안마방 아 이게 반데 이거 먹어라. 오빠 오빠는 왜 안 따라? 난 300개 터져야 먹어 이제. 아 오빠는 그렇게 먹어 그럼 나는 그냥 먹어. 4일 동안 같이 붙어있는데 어때? 4일 동안 붙어있는다고 생각 안 했어? 아 괜히 물어보다 그만 됐어. 아니, 너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항상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애정결핍 걸린 새끼야 그거는. 말이 심해? 말 심해? 내 말 심해? 근데 이 새끼 옆에 있어봐. 계속 확인받으려고 나 이랬지 나 어쨌지 나 저쨌지. 코트의 표주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신 고왕이시여 혐수치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 주거가 혐수치 안 올릴게 미안해. 아 저기 이 스윗 좋아요. 여자 특이야? 롱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내시네요 시발로마. 그래? 알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나랑 똑같이 따랐어. 네가 나 따라준 거야. 뭐하냐? 빨리 쳐먹고 말자. 뭐하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근데 아하. 오늘 유튜브 풀 영상 올려야 되는데 나 너무 좀 똑같이 했나? 근데 아니야. 아니야. 거참 말 맞다. 거 뭐하냐. 아프리카님이 300개 주셨잖아. 나 X됐다 이제. 나 진짜 X된다. 왜냐면 술이 계속 올라와. X됐어. 거짓말. 아까 다시 보기 잘린 데까지 올라가겠다. 물냉면 시킬까? 응? 어? 물냉면? 물냉면 하나 주세요. 얘는 지금 안 돼요. 얘는 얘는 안 돼.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가 썼어? 멘토님께서 10개 쓰시고 오빠 천천히 먹으라고 바꾼된다고 하셨어. 오케이. 다음 잔은 400개다 그러면 멘토리가 100개로 쉬드 채웠으니까 맞지? 10개 하는 맞지? 어. 아 10개야? 새끼 멘토라. 왜 취하면 창피함이 없어져요? 코트F 주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맥돌좌가 아, 전열혈이었어도 언제 100개 쏘는 거 봤냐? 오, 좀 조용히 할게 알았어요. 이제. 흑인 밑줄 바나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난 재미있어.
아프리큐 RTV님 별풍선 400개 감사합니다. 아유. 이러면 또 먹어. 와. 조금만 쉬었다. 멘토올님 별풍선 10개 네. 감사합니다. 배불러서 아프리카님 400개 감사합니다. 짠도 안 하고 먹니? 그렇다게? 남자공 창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돌아왔구나 고태식이. 싸. 맛있다. 너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사실 나 하나도 안 취했다. 배우 로얄 뉴 로얄. 내 신기한 거 볼까? 난 사실 하나도 안 취했어. 배우 로얄 뉴 로얄. 찐네 여우놈. 그렇지. 여우놈을 섞게.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을 잘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여우 새끼.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여우다. 내가 좆밥을 보이냐? 여우다. 응? 나 좆밥 아니야. 고민 척하는 여우다. 나 돼지인 척하는 여우. 오빠, 응? 저는 우리가 오빠 동생 사이잖아. 오빠로서 내가 어떤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나? 나는 너가 너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우는 모르겠고 여유증은 맞아요. 난 너가 너를 여자로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대동예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밤 들어가서 소주 까줘. 너는 솔직히 말할게. 연하를 만나야 돼. 연하. 너 연상아 아니야. 나 연하 한 번 만나봤어. 너 연하 만나야 돼. 그리고 아주 왜냐면 마지막 연애가 연하였어. 왜냐면 연하를 만나야 되는 이유. 주영이는 이 내가 지켜본 결과 어! 이거 무슨 소리죠? 소주잔 깨는 거? 제 컵 깨는 거. 아 컵. 연상만 만나봤거든? 연하 한번 딱 만났다가 작년에 진득하게 헤어졌는데? 아 나 방송 못하겠다. 시바람들이 뭐 내가 뭐 아주 뭐 아주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간다. 내가 이거 와 저렇게 취했냐. 민폐다 뭐다 뭐다. 나 내 존재를 지워야겠다. 오빠 다음 잔은 몇 개 마실 거야? 500개. 알았어. 아니 그만 마셔요. 아니 이 사람들은 관찰자 시점에서 방구석에서 보면서 나를 얼마나 나쁜 빌런으로 묘사를 하냐? 아니야, 고트야. 맞지? 지금 좋아 재밌어. 무슨 내 연애를 만났었어. 그러니까 나도 너무 호들갑더니까 나 방송 못 하겠다. 나 나갈래. 가자. 내 마음은 못 돼, 이거.
나 술 먹어서 그래. 나 소녀 감성 됐다. 이 씨발남들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어? 야, 가자. 가, 가, 가. 가자. 가자. 방 관리해 줄 거야, 매니저들? 매니저들 방 관리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매니저 있어? 없어? 아, 씨발남들 안 됐다. 예, 너무하다, 이 새끼들. 개새끼들 이 시간에 재미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매니저 주세요, 다쳐들리게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저 병신 같은 새끼들 다 보내버려, 이 병신. 분전도 보낼 거야. 아, 뭐야, 분전도 내가 매니저 줄게. 저렇게 버러지 새끼들 다 없애버려. 알겠지, 분전도. 분전도 내가 고생 좀 해주라, 미안하다. 어, 분전도 전마가 그래, 잘해. 버러지 새끼들 다 없애버려. 뭐만 했다. 오, 저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오, 약간 그 한문철 변호사님. 저거. 오, 공공장소에 저러면 안 되죠. 이지라는 씨발 새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씨발 한다.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씹새끼들아. 응?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들아. 너? 뭘 잘못했냐고. 씨발. 아니야? 아, 근데 씨발 좀 욕 안 할게. 욕은 내가 좀 살살 할게. 코트 F 주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빌런 취급할 거면 전자녀로 하세요. 안 봐. 광자는 500개래요. 아, 근데 진짜 그만 사. 뭐, 나 진짜 막걸리 X대네 이거. 엄마 때문에. 먹지 마라 너도. 내가 봤을 때 너 취한다. 우리 둘 다 취하면 답 없다. 내일 여행 못 간다. 잠 둘 다 오래 자가지고. 한 명은 맨정신 있어야 돼. 술 그만 먹어. 아, 야, 막걸리 대박인데 이거? 완전 이거 뭐 이게 막걸리 너무 세. 이거 와. 참을 수 없는 채팅을 봤다. 진성 콧박이. 읽어줄게. 낭송해줄게. 지코 형 따라하네. 밑장 깔고 처먹는 척하면서 땅바닥에 부어버리고. 이야. 그러니까 잘해줘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 저런 새끼들은. 와, 이게 내 잘못인가? 나 술 먹고 한. 아프리큐 갈TV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보여준다. 가득 채워서 가득 먹어라. 가득 따러. 가득? 장난하냐? 아. 너네가 족밥으로 보이냐? 줘. 아. 줘. 주세요. 주세요. 그만. 그만. 아. 그 정도가 딱 맛있어. 이게 밑잔 간 걸까? 이게 밑잔 간 거 같아? 내가? 333개로 러브샷 갈게요. 내가? 333개로 러브샷 갈게요. 기가 날 아주 아 졸로 보는구만. 한 번만 더 주세요. 333개로 러브샷 갈게요. 나 아주 졸로 봤어. 내가? 나 있잖아.
난 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로 싫어. 이 시간에 골방송이 있니? 이 시간에 재미있니? 없잖아. 이 씨발라마. 그래. 네가 뭐 많이 쌌냐? 기여도가 있냐? 공헌도가 있냐? 이 개새끼야. 안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넌 아주 못돼 처먹은 새끼야. 어? 개새끼. 잘 봐라 이 새끼야. 아니. 내 씨발 막 보여준다 막. 아니. 이놈이 족밥으로 보이냐? 예? 어, 오빠. 네. 개동의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평평소 술 먹방은 괜찮은데 바이크 장거리 타고 나와서 술 마시면 없지 않아. 빨리 쥐기 올라오. 오빠 잠시만. 많이 취했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주영아, 내가 취한 거 같니? 나 1도 안 취했어. 나 살색조야. 오케이, 아이가 알아? 흑인 밑줄 바나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멘토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새끼. 내가 보여준다. 먹지 마.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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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 깔려졌어. 날 보조해줄 사람 한 명 필요해. 그만 마셔. 조신아 빠졌어 이 병신 새끼야. 나 BBG 스트리머 아니야 임마. 별개 잡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씨발 진짜 인방하다 보니까 별개 병신 새끼들 많이 마주해요. 저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아 이거 그만 껴요 그런가. 이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할게요. 오빠 다음 잔 몇 개야? 다음 잔 몇 개 오빠? 잠깐만, 나 지금 약간 실수 많이 한 것 같아. 다음 잔 몇 개야? 말해봐. 아니야, 지금 별풍선 중요한 게 사과드려. 뭐가 40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분위기 돌려. 네. 아, 이모님들 죄송합니다. 욕을 많이 해가지고 방송하다 보니까 좀 저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코트의 푸주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내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고왕이시여 아직 실수까지는 안 했지만 욕수기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데서 이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천박해 보여. 그게 나였다니. 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빠 나 얼굴 깔게 됐어. 나 얼굴 깔게 됐어?
어? 얼간이 나 이거 못해 먹자. 아니 나 진짜 미안해. 안 할게 진짜. 우리끼리 욕하면서 놀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뒤에 방송 청취자나 시청자가 아닌 사람 이동일 씨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만히 먹고 얼른 숙소 가서 한 잔 더 하자. 좋잖아. 대동일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숙소 가서 한 잔 더 편하게 마시자. 아, 근데 더 안 터져서 이거 안 마셔도 되지 않냐? 맞지? 다음 잔 몇 개 넣을래? 그만해. 근데 나 그만 마셨나? 그건 맛있으면 미안해.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리 터져 먹을 거. 내 자리? 먹어야지. 노시발 하남자처럼 기죽진 마라. 아니? 안 먹어? 900개 터지면 먹을게. 900개? 어, 내 자리 솔직히 무리야. 내 자리가 한 잔 먹는 거 보기 위해서 내 자리 부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쬐지? 뭔가 위태위태한 식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안 취했습니다. 그렇게 안 봐. 나들 너 혼자 온 거야. 아, 왜냐면은 방금 욕하면 좀 아니다 싶었어. 착하네. 어, 이제 마치 이제 다 왜냐면 37이니까 욕을 줄이는 게 낫다. 코트의 그 주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일신 고왕이시여, 이제 취한 척하는 그 빌드 다 고롱났는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미안한데 난 결혼할 생각 없어요. 결혼은 하늘의 지름길이야. 인정하니? 주영아? 인정해야 하냐 주영아? 어? 인정해? 결혼은 하늘의 지름길. 인정, 진짜. 아, 이제 두 사람 처먹는 거예요. 와. 와.
숨 좀 쉬세요. 알겠습니다. 멘토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또 하남자 마냥 기죽었네 시발 자식. 안녕하세요. 안 죽었어? 나 걔 안 죽었다. 그래 마지막 900개로 막장하고 가자. 어? 뭐 900개 막장한다며. 900개 막장? 내가 누가 싸줘? 부탁해줘 오빠. 너가 부탁해봐. 난 많이 했잖아. 아프리큐 갈티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신다면 나 주신... 나도 그만 먹을래. 근데 900개 막장이래요. 아니요 가고 그치? 가자 나 아우 죄송해. 기침이 계속. 약간. 어 나 안 줘. 아이큐 날티브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나 24달이 인정? 이 정도면? 이 정도면 30달이지. 감사합니다. 하자 하자. 알았어. 아 해줄게 하자. 왜? 아니야. 고추. 가자. 나도 막걸리 먹으면 피부가 엄청 빨개져. 이거 나 엄청 빨개졌지. 아, 그 403님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물결표 대단하십니다. 물결표 감사합니다. 일단 아프리카님께 천개 감사하다고 해. 제대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가자 이제. 저 일어날게요. 오빠 초점 맡긴 거죠? 어. 이모님 저기 그 핸드폰 제가 아까 맡겼던 거 네. 있지 않나요? 있어요. 예.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죄송해요. 네.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욕짓거리해가지고 이모님들 신기 불편하게 해드려갖고. 아니 방송에 많이 보는 사람인데 괜찮아요? 인터넷 방송은 좀 욕을 해도 괜찮아요. 비속어를 좀. 아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이 너무 죄송해요. 진짜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예 좀 자극적으로 했어요. 미안해요. 68,000원이야. 알려주시면 돼요. 예. 사인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잘 먹고 갑니다. 이모님들 감사합니다. 영수증 버려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김치 DJ 아니야? 어, 맞아. DJ요. 저도 한번 해주세요. 가까운 편의점 어디지? 어? 편의점 몰라.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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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와 내 담배 있니? 담배 안 갖고 왔어. 와 쉣 편의점 가야 해. 오 여기 지금 완전 새벽에 제주다.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씻고 풀게. 어 와 여기 완전 새벽에 제주야. 여러분 봐봐. 맞지? 여기 사일런트 힐이야. 아이고. 엄마. 깜짝이야. 놀랬다. 아프리큐 말티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 끝이야? 어, 이제 그만 먹어야지. 우리 뭐 술 먹으려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한테 고맙네. 왜? 한 잔 한 잔마다 이렇게 많이 싸줘서. 아, 아프리카님 아프리카님. 나도 열심히 했잖아. 솔직히 이, 나 진짜 한 10kg는 걸어야 방금 먹은 거 다 빠질 텐데. 그지? 노폐물도 뭐야? 빠지고. 우리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오자. 편의점 어딨어? 저기다. 편의점 갔다 온 거 줘봐봐 얘가. 편의점 왜 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음료수. 음료수를 왜 사? 여기서 물 먹으면 물 달라면 주는데. 아 싫어. 굳이 왜? 백퍼 나한테 가지러 갔다 오라고 할 거잖아. 그리고 다른 거 이윤 언니 먹고 싶다 할 거잖아. 안 먹어. 아 됐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좀. 아니 안 시킬게. 그냥 물 먹으면 되지. 뭘 자꾸. 아 백퍼 진짜 사오라고 할 거야. 아니 뭘 사온대 자꾸. 됐어. 아 시끄러. 소화시키는데 제일 최고인 거 뭔 줄 아냐? 바로 그네야 그네. 나 찍어줘. 네가 그 아니 나 그냥 여기서 물 몇 개 더 해서 가져가면 되잖아 생수를.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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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대신 엉덩이 다져졌어. 원래 너 젖었어. 되나? 어. 간다. 오. 아이고 잘한다.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합하자. 누가 더 위로 가나. 누가 더 위로 가나 시합하자. 기동이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음료수 겸 소주 앤주전보리. 누가 더 위로 가나 시합하자고. 아 귀엽게. 아 소리 난다.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난다.
야, 넌 타지 마. 아, 월빙종님 별풍선 10개 야, 감사합니다. 그대가 뭔 잘못이냐? 그대야 미안해. 네가 바닥 대고. 야, 빨리. 주영아. 아, 무서워 내가. 빨리. 부러져. 아, 주영아. 말리지 마라 얘들아. 부러지고 아, 보상해줘야 재밌다. 아, 어지러워. 그만하자 이제. 네. 뽕들이 젖었어. 오빠 나 젤리 먹고 싶어. 젤리 사러 가자. 젤리죠? 인정? 어, 허벅지 존나 아프다. 그만 그만. 다 조용히 하자. 근데 5시야. 나 젤리가 하러 갔다 올게. 나 안 먹어. 나 안 먹는다 했다. 근데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그니까. 나 뭐 머리 왜 이러냐.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늘이 빨갛다. 곧 해 떨려나 봐. 좆바 같다. 아. 솔방 언제 할 거냐고? 나 솔방? 그렇게 솔방만 찾냐? 이런 방송 저런 방송 다 해야지.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레저도 즐기자. 줄 없이 번지 어때? 개동의 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토 캠핑 해볼 생각은 있는 거야? 하고 싶지. 하고 싶지. 해야지. 해야지. 아, 그게 늦냐, 쟤. 에? 왜 이렇게 늦을까?
왔네. 나 머리 왜 이러냐? 아, 머리 존나 뭔 빡빡이 같아. 원래 안 이런데. 아, 짜증나 씨. 향수에 없어 가지고 지렁이 젤리. 나 안 먹어. 일도 안 먹어. 안 줄 건데? 허야.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 먹어. 카페 보는데 웃겨서. 아, 그만 줘. 아니야. 안 먹어. 아, 좋겠다. 가자, 이제. 가자. 야, 너 뭐 이렇게 먹냐? 아, 그만 먹어. 나 안 먹는다 했잖아. 왜 자꾸 먹어, 그렇게. 응? 주영아. 응? 이런 거 다 살찌는 거야. 어? 가자. 아, 오늘 저녁서 여기. 어, 원래. 밤코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머리 농사 망하셨네. 아, 나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머리 길어야 돼. 계속 길어야지. 이런 수모를 안 당하지. 가자! 아. Let's go! Go, go, go! 아니. 아. 아. 야, 나 50마리요. 올라가자. 코트F 피터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야 키위 머가리 같고 귀여운데 왜 울상이야? 뭔 소리야. 키위새라는 말은 너무 웃기잖아. 오빠. 어? 근데 나 편의점 가다가 위험하면 어쩔 뻔했어? 아, 좀 그런 하여자 같은 소리 하지마. 좀 상여자같이 울어라. 어? 응? 아니야. 아까 호신수 썼잖아. 어? 어? 아까 호신수 썼잖아. 호신수 왜? 무시했잖아, 네가. 진짜 짧다. 가자. 어, 뭐가 달라? 마이 바이크.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물 샀어 그래서? 아니. 마실 거 안 샀지? 혹시 물 더 있을까요? 남자공 창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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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가자. 다 먹. 아, 존나 웃겨. 야, 빨리 바다 가봐. 빨리. 호트F 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뒷모습이 가출한 중인간노. 일단은 오빠 여기 잘 거니까 여기 세팅해 드릴게요. 아, 여기다 보자. 잠깐만. 이래야겠다, 이래. 저 157이에요. 응? 왜 초점 어디 갔어? 응? 왜 초점 왜 이래? 국산각도. 여기서 이제 오빠 자면 되고. 아, 충전을 저렇게다 이렇게 꽂아야겠다. 여기다 해가지고.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옥상 갓도 나 다 컸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충전이 되지. 오, 짱이다. 호트F 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우리가 맨날 놀려도 너 이뻐해주는 거 알지? 응, 나 완전 알지.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거 참존 마스크예요. 여기서 이제 코트 자면 되고 여기다 여기서 코트 자면 되고. 아휴.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참존, 참존 두 글자. 저는 거실이 저기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야, 나 괜찮아. 오빠가 여기 개선했으니까. 왜 저래? 뭐 토하는 거야, 왜 저래? 아니, 일단 이 같은 침대 자는 거는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이렇게 날 벌레 취급하니까.
그럼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또라이가.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치키타카 잘 코트F 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퍼? 뭐? 자존심 이상해? 지퍼 열리는 거야? 재밌는 거 보는 거야? 아니 그러려면 나 술 더 먹었어야 됐어. 도가니 별로 아니 애초에 아까 너무 피곤해서 도가니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아예 먹고 싶지 않을 상태였어. 완전 좀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요즘 솔직히 고민도 너무 많고 해서 뭔가 머리가 자꾸 멍해질 때가 많아.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양반 분명 또 똥 싸면서 코 파는 중이겠지.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코 이렇게 후벼고 있을 거 상상했는데. 코트 오빠는 나한테 고민이 아니지.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죠.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접으면 그만이 고민하지만. 아 근데 오빠한테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오빠가 유일한 나이가 숨통이 튀는 사람인데 오빠가 유일하게 나를 고민 안 하게 하고 숨통이 튀게 만든 사람이지. 30달이 된 거 축하 감사합니다. 인정. 그러니까 나도 같이 있는 거지. 나를 지금 유일하게 버티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물론 나한테 진짜 좋은 말 해주는 BJ들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한데 지금 잠도 오늘 잘 잘 수 있을 듯? 왜? 오빠 여기 누워. 나 다 준비해놨어. 어? 누구 말건 네 할 바 아니다. 아 말 싸가졌게 짜증나게. 나 이빨을 닦을 거야. 알았어. 우울하지 않아? 엔톨린 감사해요. 나 되게 행복한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중. 나 오빠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는 거 없어. 별로 그런 거는 그런 거 없는데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진짜 유일하게 내가 지금 기분 좋고 그런 순간이지 뭐. 같이 있어요. 비빔님 현생이 바쁘세요? 난 현생이 없어. 나 오빠 말하는 거 별로 찌르러 안 하는데? 코트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지? 그런 시선 때문에 힘들어요. 코트 관련해서 날 불쌍해 할 건 하나도 없어. 물론 막 방송에서 나한테 막대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를 막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맞지만 그거는 난 너무 좋지만 그 이외에 뭐 과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금 유일하게
우울하지 않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솔직히 너무 피곤한데 저 새끼가 안 와가지고 오디오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응, 맞죠? 진지 빠는 게 아니라 나 너무 졸려서 그래. 싸대기야? 나 근데 소파에 자고 싶어. 자야겠다. 어, 자. 안녕. 어. 여기 에어컨 좀 틀어봐라. 오케이, 트노. 아유. 잘 자거라잉. 아이고. 몇 시에 일어날래, 너? 어? 주영아. 몇 시에 일어날까? 아유, 뭐야. 뭐하노? 너무 그렇지. 불 저거만 켜야 되는데? 이거. 아니, 아니, 나 핸드폰 충전시켜서 해야 돼. 저거, 아, 저기도 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기다려. 아. 막걸리라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말이야. 응? 자? 응? 자, 안녕. 뭐? 거기 꽂으라고 줬어. 어. 미안해. 여러분들 채팅 하나도 못 보고 있어,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나 이만 하고. 오케이. 와, 여기 수면등 대박이다. 존나. 응. 나 진짜 자야겠다. 나는 너무 피곤하다. 채팅. 어, 여기 진짜 좋다. 응? 자야지, 다. 근데 주영이 저기 자는 거 좀 에바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너 이백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양치질은 또 안 하지? 양치했어, 아까. 주영아. 들어와. 저기서 자, 저기서. 어? 내 뒤에서 자, 내 뒤에서. 아, 아니.
아, 빨리. 소파에 자지 말고. 어? 아, 좀. 주영아. 어? 아, 그래. 한 침대에 자는 건 좀 애바다. 내가 봐도. 아, 그렇게 하게 놔둬. 왜냐면은. 어. 아. 내가 소파에 자라고? 그건 애바지. 내가 소파에 자는 건 진짜 아니지. 내가 왜 소파에 자야 돼? 그럼 주영이는 왜 소파에 자야 돼? 그러게. 여러분, 전방 시청자에서 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아침에 켤까? 그게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뜨거미님은 이딴 소리 하잖아. 응.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편하게 자. 그지? 또 뜨거미 소리 한다. 아, 씨발. 솔직히 말할게. 나 솔직히 술 먹어서 서지도 않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30대인가 봐. 30대 후반이야. 술 먹어서, 술 존나 먹어서 안 서. 성욕 X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특히나 술 먹으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다들 너무 저 뭐 뜨밤이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청자 X도 안 나오니까 그냥 방종하고 아침에 그냥 킬게. 인정? 인정? 호트 F 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몇 시쯤에 기실 건지만 알려주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킬게. 일어나자마자 진짜. 일어나자마자 바로 킬게. 오케이? 솔직히 여기서 진짜 뭔가 의심되는 행동이면은 주영이한테 야 주영아 뭐 방 하나 잡았으니까 거기로 가. 랄프가 주소 보내줄 거야. 이지랄 해놓고 주영이 보내놓고 한 20, 30분 후에 아 존나 죽는다. 룸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들어와.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추접스러운 짓거리야. 솔직히 여기 주변에 방 잡을 데도 없어. 솔직히 말할게. 돈 아까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로 인간 대 인간, 남자 대 남자로서 날 믿어줘. 알겠지? 그게 맞아. 아 진짜 고추 안 서. 나 이제 좀 술 먹으면 더 안 돼. 솔직히 성욕 X도 없어. 아 아무것도 안 해. 쟤랑 뭐래. 씨발. 내 이상형은 섹시한 여자야. 오빠 방송 끄지 마. 괜찮아. 어? 방송 끄지 마. 아니 시청자도 안 나오고 나 잔방 솔직히 진짜 아침에 280달이 나 진짜 좀 보고 약간 좀 그거 했어. 뭐 말인지 알지? 어? 어? 주영아 차라리 널 비출래? 봐봐 지 자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널 비추면 차라리 더 나아. 인정? 알았어. 너? 그럼 나 비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영이랑 오늘은 잠방하세요 여러분들.
주영아. 주영아. 주영아 가져가. 그럼 방송할게 주영아. 어? 주영아 그냥 방송할게. 방송하고 사람들이 진짜 인간 대 인간을 믿어주실 거야.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솔직히. 나 세수 좀 해봐. 어? 세수. 세수? 세수 발음이 발음이 좀 그런데. 10개 감사합니다. 세수? 세수? 아하. 이거 해봐 안 돼. 세안 좋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69,000원에 시스템 에어컨에 방도 따로 있고 투룸에다가 미쳤다. 드럼 세탁기에다가 간단하게 설거지 할 수 있는 저 주방도 있고. 어? 뭐 닥쳐 왜? 응? 숙박업소 숙제 진짜 너 어때? 야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자존심 상하지 마. 어떤 미친 새끼가 나한테 숙제를 줘. 제발 그만해. 나 옛날에 나 아니야. 옛날에 숙제 한 시간에 500만원 받던 나 아니야. 좁아갔어. 어이맹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요약 좀 해주세요. 롱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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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